네, 미국 증시는 휴장에서 마치고 돌아왔는데 현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말말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김효욱 소장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넥타이가 네. 저랑 네, 커플로 빨간색으로 네. 좀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우리 증시도 좀 힘을 내주기를 바라는 이제 차원인 거죠. 아. 근데 소장님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유난히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니, 내가 내 스스로 늙었다는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네. 매주 수요일 정도 되면 진짜 아. 기운이 빠져요. 간이 안 좋아서 그래요. 오늘은 간 때문이. 오늘은 8시에 취침하시는 걸로. 네. 예. 뭐 허준이세요? 네. 진단을 주치. 내려주는데.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증시도 우리처럼 그동안 내일이 오르다 보니까 피로감 때문에 하루 이제 쉬어갔다고 보는 예. 게 타당하겠죠. 근데 예.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그 워낙 많이 오른 데다가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 GDP가 이제 저렇게 나온 걸 가지고 예. 이미 1박 2일 지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또 핑계 대면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줬네 하면서 울었다는 거죠. 저희 할 얘기 있어요. 그 라이징 스타 종목 오늘 특징주로 32%, 33% 올랐어요. 아, 봤어요. 예, 박스 라이트. 맞아요. 그거 맞아요. 자랑해야 돼요. 약간 눈빛은 뭐 어쩌라고 이런 분위기인데 아, 그 박스 라이트가요. 네. 잠깐 얘기가 넘어가면 네. 그게 그 주가는 싸지만 듣보잡의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용산 전자상가 가보세요. 박스 라이트 막 그 이 로고가 창문에 막 붙어 있어요. 그만큼 네임드 종목이니까 라이징 스타는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월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아 종목들이란다 이슈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 라이징 스타에 빠지셨다. 아 제가 너무 라이징 스타 홀릭이 예. 된 것만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예. 보도록 할까요? 자, T.S. 롬바르드 조나단 펜비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해결은 되는데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 문제일 뿐 워싱턴에서는 미국 국경 장벽의 인질설이 파다하다. 중국 상황 파악 후 소극적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오늘 뭐 언론 보도로 약간 에피소드가 있기는 했어요. 이게 뭐 공식화된 것은 아직 아니지만 뭐 차관급 오는 거를 막았다. 대가까지 네. 거부했다. 미국이 이제 그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그 입구 벤치를 예. 입벤이라고 그러죠. 입벤이라고 예. 하는 입벤을 놓은 건데 오라 그랬다가 예 뭐 자기가 오라 그래놓고 간다고 했더니 오지 마 뭐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얘기한 대로 미중 무역 협상은 장기냐 단기냐의 문제일 뿐이지 타결이 된다고 해서 호재도 아니고 지연이 된다고 해서 악재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그 사랑과 전쟁 그 드라마에 보면 이제 부부 간에 이혼하는 막 그런 절차에 있어서 예. 위자료 얼마 줘라. 위자료가 한쪽에서 원하는 것보다 크게 나오면 여기 이겼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 또 양육비로 뜯기고 위자료가 또 적으면 양육비가 올라가고 뭐 이제 약간 그러니까 되게 잘 아시네요. 아니, 저는 어디로 뜯기면 또 어디로 갔고 이런 걸 잘 아시네요. 예. 저는 저기 그냥 사례로 들었을 뿐이고 예. 저는 억울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거는 예. 그 협상 타결이 당장 됐다고 해도 호재도 아니고 연기됐다고 해서 악재도 아니라는 걸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워싱턴에서는 저 트럼프가 그 국경 장벽에 대해서 도대체 뭐 얼마나 저기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가졌는지 이게 모르겠는데 이게 셧다운이 지금 31일째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아, 최장기간. 네. 클린턴 이후. 트럼프는 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고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미중 무역 협상하고 그 국경 장벽 예산안하고 이거를 그 패키지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공화당이잖아요. 트럼프가 네. 민주당 니네 국경 장벽 예산안 통과 안 해주면 셧다운은 물론이고 미중 무역 협상도 나 안 해. 아하. 이런 인질설이 지금 국민을 파다한 가지고 거예요. 인질극을 벌인다. 너무 큰 정치적 도박 아닙니까 이거? 도박사잖아요. 도박사라고요? 트럼프가? 아니, 뭐 갬블러잖아요. 아니 이름만 보고 너무. 근데 저는 트럼프는 아 진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진짜 그 큰 일을 하려면 얼굴 두께부터가 두꺼워야 되는데 저는 얼굴이 두껍지 못해가지고 나 같으면 막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31일째 셧다운인데 트럼프는 누가 봐도 좀 잠도 잘 자고 그다음에 국경 장벽 예산안하고 미중 무역 협상을 거의 이제 패키지를 묶어가지고 야 이거 안 해주면 이것도 없는 줄 알아 임마. 여기 보면은 중국의 상황 파악하고 소극적으로 선회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이 아니면 중국이? 중국이. 왜냐면 중국이 이걸 아니까 솔직히 이제 중국의 어떤 휴민트랄까 중국 로비스트들도 워싱턴에 많거든요. 미국은 로비스트 제도가 합법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요 뭐 화웨이는 물론이고 네. 그다음에 뭐 IT 기업 뭐 중국의 수출 업체 다 그 워싱턴에 가면 그 중국에서 파견 나온 로비스트들이 그렇다고 중국 사람도 아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이 아 이게 우리가 이 협상을 너무 그냥 그 지엽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요거를 국경 장벽 예산이라고 묶어 가지고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 봤자 트럼프가 국경 장벽 예산하고 묶어서 가면 우리 노력이 필요 없네 이러고 약간 좀 뒤로 이렇게 물러앉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너무 많은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이 이슈 자체가 사실 네. 이렇게 그 G2가 싸울 때는 다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G2가 이렇게 싸운 데 있어서는 솔직히 승자도 패자도 누구 한 명을 지정해주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장기로 갈 수가 있다. 뭐 단 이제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그냥 형식적이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당장 내일 타결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호재도 아니고 무기한 연기됐다고 해서 악재도 아닌 이런 거라는 거죠. 아 이거는 너무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저희와 이 이슈는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네. 다음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 얼라이언스의 아트 호전입니다. 아무리 연준이 투심 좌우하지만 경제지표 무시할 수 없는 올해 미국 다 이기었다라고 판단할 때 조심해야 한다. 요 아트 호건 우리 명민준 앵커, 김민지 앵커 이분 이름 많이 아시죠? 엄청 유명하죠. 네. 뭐 CNBC 보면 시황 보면 항상 나오는 분이니까. 근데 이제 또 이번에 환승을 했네요. 아 그런 아 그래서 저기가 익숙치가 않은구나. 네. 네. 내셔널 얼라이언스라는 데로 또 이제 환승하셨는데. 네. 뭐 월가에서는 뭐 흔한 일이고. 뭐 익숙하죠. 뭐 몸값 올리기에는 저만한. 네. 저는 근데 얼굴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 아트 호건. 저 아트 호건 그 프로레슬러 같이 생겼을 줄 알았어요. 헐크 호건이요, 아, 그러니까요. 약간 그래서. 네, 느낌이 그런데 저도 항상 이렇게 저기 할 말 없으면 할 말 없으면 하지 마세요. 헐크 호건을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경제 지표는 미국에서 그리 좋진 않은 상황. 올해 오늘도 보면은 주택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긴 했거든요.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명민준 앵커한테 이제 많이 하는 말인데 You're so mean. 아. 약간 비열하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학교 다닐 때 초중학교 때 많이 들었던 말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영어 유치원에서 so mean 하고 네. 이제 싸우는데 아무리 지금 연준이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걸 전제로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시장이 지금 안도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는 안 좋은 건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 역발상도 그 정도가 있지. 이제 이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은 이제 적극적으로 긴축에 못 나설 것이다 해서 이렇게 이 안도 랠리가 또 급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기 미국이라고 하는데 월가의 입장이죠. 자, 이제 우리가 다 이겼다. 연준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도 뭐 중국도 다 월가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그 판단할 때는 결국 조심해야 될 때다. 근데 이것도 네.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렇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의 반응에 정가도 그렇고 모두 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시장을 앞서가야겠다 하면서 연준과 정치권이 다른 방향으로 언제든지 틀 가능성은 우리가 항상 염려를 해두긴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연말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많이 빠졌듯이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또 그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건 항상 민지 앵커 얘기하신 대로 이제 상기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정도의 하락은 물론 하락폭이 좀 뭐 작진 않았습니다만 네. 한 10보 전진 후에 일보 후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4주 연속으로 주간 단위로 플러스이기는 했으니까 좀 이런 면은 좀 네 예. 감안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글로벌 헤드라인에서 명민준 앵커가 이제 좋은 얘기를 하는 날은 주식을 이제 팔아야 되는 날. 오늘 같이 좀 우려 섞인 헤드라인이 나오는 날은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되는 날로 이제 역발상을 하는 게 좋고 뭐 제 생각에는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장기냐 단기냐의 그런 문제인데 올해 내내 있을 것 같아요. 2019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박스권으로 간다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분석이겠죠. 네. 자, 그리고 통화 정책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네요. 예. 한번 살펴볼까요? 어드바이저스 퍼스펙티브의 로버트 허버처입니다. 중앙은행의 존재하에 신빙하기가 온다. 전 세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앞두고 있다. BOJ와 ECB 긴축 말고는 답 없다. 이거 무서운 얘기를 이렇게 계속. 이분이
아이스 에이지 네. 빙하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뭐 그 이 자막을 정리하면서 봤는데 이제 어제도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당분간은 이제 저성장 기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성장이 이제 막 그 잘 돌아갈 때는 그 어떤 경기 확장 사이클에 확 들어갔다가 꺾이면서 또 긴축 더불어서 이제 침체가 오고 이게 10년 주기였는데 이제는 쭉 이제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크도 늦게 오고 그리고 또 피크가 와도 왔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그다음에 침체도 또 늘어지고 그냥 이런. 어제 얘기했던 거랑 지금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이 로버트 급격한 허버처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똑같이 해줬는데 이제 신빙하기라는 거는 이제 경기를 냉각이라고 표현하면 솔직히 좀 너무 워딩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경기 둔화의 시기가 좀 늘어지는 걸 이제 신빙하기라고 이 사람이 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2010년도만 하더라도 글로벌 성장의 이제 축으로 중국이 주목받으면서 쭉 올라와서 글로벌 전체적인 성장세를 많이 끌어줬는데. 그랬었죠. 네, 근데 중국이 이제 많이 가라앉으면서 이를 뒤받쳐 줄 만큼 뭐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이런 데서 인도. 확 올라와 주질 않아요. 인도도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러한 신빙하기라던가 뭐 새로운 경기 침체라던가 이런 새로운 동력이 없다라는 시각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아닐까. 10년 동안 중국이 진짜 큰 역할을 네. 했죠. 근데 이제 중국조차도 이제는 조금 이제 뭐 우리로 사람으로 치면 여기 우리라는 건 사람인데 네. 이제 뭐 성장기를 지나서 이제 약간 그 원숙기 완숙기로 이제 접어든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이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GDP 뭐 실망, 뭐 20년, 18년 만에 최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도 이제는 익숙해지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이런 시대가 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는 풀고 싶고 지금 그 일본 중앙은행하고 유럽 중앙은행 둘 다 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계치에 다다를 정도로 이제 어떤 완화적 기조를 이제 했는데 올해 내로는 이제는 긴축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건 뭐냐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긴축을 해서 금리를 올리면 그 돈의 값어치가 높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오히려 그 어떤 인플레이션 상승과 동반한 어떤 경제 성장률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빙하기에는 그럼 어떤 투자를 해야 되죠? 기승전 라이징 스타를 라이징 스타. 해야 돼요. 박스라이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스라이트 저는 얘기했잖아요. 33%. 33% 빙하기 아니 주가가 싸다고 안 좋은 종목이라는 건 우리나라 얘기고요. 미국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계속, 당장 네. 용산 전자상가에 가면 박스라이트 그 이 막 스티커가 붙어 있다니까요. 그런 회사를 아니 무슨 기준치면 용산 전자상가예요? 나스닥 종목을 보는데 지금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예. 이제 긴축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미국 연준입니다. 예. 자, 이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알버트 에드워드입니다. 앞으로 18개월 내 글로벌 경기 침체, 연준 양적화다 결별 수순 아플 것, 미국의 기준금리 3% 내리고 5.5%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결별 수순 아플 것 아프죠. 이러니까 소설 읽는 것 같네요. 한마디 좀 해주세요. 결별 수순이 아프신가요? 예. 아프죠. 예. 마음에서 눈물이 나죠. 아프신가요? 저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저도 못 경험했어요. 근데 자. 정말 이 유동성이라는 버냉키 헬리콥터에 얼마만큼 우리가 환호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을 때의 시작은 우리는 이제는 상상하지를 못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저는 솔직히 이제 저도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고 뭐 대학원도 이제 뭐 이제 비슷한 걸 했는데 진짜 그 퀀터테이티브 이징이라는 예. QE 이제는 솔직히 우리 이제 금융계에서는 또 이제 경제 방송계에서는 이제 상식으로 통하는데 그렇죠. 저는 그 표현을 2008년도에 처음 들었어요. 경제학 전공하고 금융권에서 10년을 일했던 저도 그러니까 그런 생소한 개념인데 이런 생소한 개념이 이제 누구나 아는 QE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별은 얼마나 아프겠냐 이거죠. 저도 제일 아팠을 때가 대학생 지나고 이제 부모님이 딱 용돈 끊었을 때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용돈을 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들어오는 데 돈이 당장 없다고 하면 힘든데 그러다 근데 보니까 내리고 다시 올린다라는 건가요? 지금 5.5% 다시 올릴 것 예상. 이 부분이 예. 그 QE가 이제 끝나면 네. 사실상의 기준금리는 3%가 올라 내려가고 네, 내려가고 그다음에
요거 아니야. 이게 반대로 얘기되면 그 양적 완화가 도입됐을 때 네. 기준금리가 3% 인하 효과가 있었고 이게 이제 끊기면 아. 5.5%가 올라간다니까 아. 동등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끊었을 때 효과가 더 크죠. 미국 기준금리가 참 기억도 진짜 가물가물한데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그 위기 오기 전에 2007년도에는 5.25%였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 1년 만에 제로금리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이게 되돌림이 나오는 과정이 얼마나 아프겠냐 이거죠. 이제. 그만 네? 아프고 다음 이제 인터뷰 내용은 이제 다음 인터뷰요? 저희 시간 때문에 어떻게 하나 더 갈까요? 네, 하나 그 여기서 마무리하죠. 예, 지금 가라고요? 네. 네, 추가적으로 많은 이야기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성장 둔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긴축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김미욱 소장과 함께하셨습니다. 멀리 안 나갈게요. 네, 안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계시면.